드려! 그동안 너무 과부하셨지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마음껏 즐기세요. 아니, 마음이 왜 이러시오? 재미있는 구경은 여럿이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자, 오늘은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왕께서 뭘 원하시고 내가 오라 그랬는데 뭘 낙소리느냐? 뭔지 두렵사 모험하구나! 병술이라 모르기도 어렵지만
내가 뭘? 여긴 손대라고 아니라 그러니 몸조심 하는 데지. 아유, 넌 너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미리 걱정해서 탈락 건 없지. 가자. 냉기장 계란씨가. 이 냉기장이 아니 이제 장관님이야.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원숭해지고 국경도 점점 평화로워지고 신하들 역시 충성심에 넘치고 궁화는 혈기책인데 인간 중에 나만한 힘과 용기를 가진 자가 없고 또 그 중에 나만한 지혜와 식견을 가진 자가 없으니 왕의 그릇으로 권위가 부족하단 말인가. 이제 정치는 불풀어도 순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지. 홍동지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자, 이지영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 시작. 플로웨이입니다.